뭘로 챙겨줄까? 아, 아니요. 어머니, 제가 챙길게요. 엄마. 괜찮아. 어? 엄마. 엄마가 뭘 하러. 제가 챙기면 되는데. 안절부절 못하는 며느리를 뒤로 한 채 어머니가 아들 집 창고를 뒤지며 손수 간식을 챙긴다. 두유 같은 건 네. 나범이 잘 먹으니까 네. 안 떨어뜨리게 좀 신경 좀 써. 네. 어. 이건 뭐냐? 그때 인스턴트 냉면을 발견한 어머니. 그거 제가 혼자 있을 때 먹으려고 사놓은 건데. 나중에 보성이 아빠 좀 많이 건강해지면은 먹어라. 어? 보성이 아빠 보면은 먹고 싶잖아. 그렇지? 이거는 더 깊이 얻다가 놔. 네. 그러고서 보성이 아빠 보면 먹고 싶으니까. 네. 알았지? 네. 아들이 아픈데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죠. 엄두를 못 내죠. 어떻게 보면 오빠가 아프고 나서 조금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다음 날 이른 아침, 아들 내외의 보금자리. 예숙 씨가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하다. 메인 요리는 봄 향기 가득한 냉이 된장국. 큰 수술을 받은 후 피로에 취약해진 남편 진용 씨는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하고 있다. 늦잠을 자주 쓴 싶은 아이는 잠에서 깬 지 오래. 정리해줘요. 알겠죠? 늦어도 7시 반에는 먹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지? 요리하랴 아이 보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 예숙 씨는 아침마다 초능력이 절실해진다. 아침에는 음식하느라 애기도 봐야 되고 해서 좀 바빠요. 정해진 식사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예숙 씨. 제때 음식을 섭취 못할 시 최악의 경우 쇼크 상태에 빠져드는 남편을 위해 반드시 엄수해야 하는 식사 시간. 남편 진영 씨의 기상 시간에 맞춰 아슬아슬하게 식사 준비가 끝났다. 남편 몸 상태에 맞춰 저염식으로 차려진 밥상. 뭐야? 이거 계란찜. 오. 음식물을 저장하는 위를 드러낸지라 진용 씨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음식량은 성인 남성의 3분의 1 수준. 그런데 밥알을 씹는 진용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예숙이야. 어? 약간 뜨뜨한데 이거. 약간 득득하긴 한데 그냥. 차마 남편의 말을 못 들은 척할 수 없는 아내. 즉각 물을 붓고 다시 밥을 한다. 몸 상태 때문에 되직한 음식 먹는 걸 힘들어하는 남편인지라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다. 밥 먹어. 아내에게 미안한 진용 씨. 하지만 먹는 게 곧 생명과 직결되기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그새 사러 한 밥을 대령하는 예숙 씨.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그러니까 처음에 물을 좀 많이 넣어, 자기야. 네, 나 갈게. 아, 가방 좀 갖고 가. 잘 가. 오케이. 좀 이따 봐. 보세요. 안녕. 바이바이. 아빠. 바이바이. 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서둘러 길을 나서는 진용 씨. 식사 문제로 아내를 힘들게 한 날이면 마음이 좋지 않다. 잘못 먹어서 몇 번 아픈 적이 있어가지고 구급차도 실려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 몸을 좀 더 신경 쓰다 보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됐네요, 성격이. 병원에 실려가 식구들을 고생시키는 것보다야 까다롭게 구는 게 100번 낫다는 생각이다.
잠시 후 자동차로 5분 남짓 달려 부모님이 계신 땅두릅 하우스에 도착했다. 엄마 아빠 나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와? 밥은 먹고 왔냐? 아니 밥이 조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다시 하느라고 늦었어. 그랬어? 물 좀 더 붓고 하지. 원래 뭐 밥 하다 보면 그렇지 뭐. 물량이. 그렇지 뭐. 빨리 나도 일해야지. 늦게 와서 이게 이제 꽃배기로야. 아이고 꽃배기로 해야지. 어머니의 기리를 눈치채서일까 평소보다 일을 서두르는 아들 진용 씨. 쟤는 거 못 먹는지 알면서 그래. 어, 왜 이렇게 더워? 어머니의 반응에 괜한 말을 했다 싶어 딴청을 피우는데 아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했을까 어머니는 연신 마음에 쓰인다. 그런 어머니를 못 본 척 더욱 일에 열중하는 아들. 괜한 걱정을 끼쳤나 싶다. 잠시 후 어느새 한 바구니 가득 두릅을 캔 진용 씨. 아직 완벽하지 않은 몸 상태에도 그가 일을 배우겠다고 나선 건 가족 때문이다. 노심초사하는 부모님께 이제 남들처럼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진용 씨. 가장으로서 처자식 또한 죄임으로 책임지고 싶다. 아, 배고프다. 얼른 가 보라도 먹어. 음식물을 저장하는 위가 없는 진용 씨는 두 시간마다 한 번씩 간식을 먹어줘야 한다. 엄마 아빠도 간식 좀 먹고 와야지. 난 안 먹어. 밥을 많이 먹었나 봐. 난 밥을 많이 먹어서. 내가 조금 먹어도 나 배고파. 그래, 얼른 먹어라. 그런데 보성이 거를 가져왔어, 엄마. 아이와 진영 씨의 간식 가방이 엄마. 바뀌고 말았다. 젤리랑 막 초코파이 이런 거야. 보성이 엄마가 좀 챙겨주지. 아이고. 그냥 나 둘이 먹으면 되지 뭐. 아, 먹을 사람이 이제 알아서 보고서 가지고 해야지. 아침에 밥 먹느라고 좀 바빴어. 그냥 둘이 일단 먹으면 돼. 야, 전화라 해도 해봐, 집으로. 전화 받을 해볼까? 거 아니야, 그러면. 월에도 가두라고 하던가. 뭐. 그거 먹고 되었어, 보성이 먹는 걸 먹고. 걱정의 태산인 어머니. 제때 영양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아들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이다. 그 시각.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야. 이거 보상이 가방 바뀐 것 같아. 어떤 가방? 이거 간식 가방 보상이 거랑 바뀌었어. 아, 그래? 어떡하지? 자기 지금 어딘데? 오빠 일하고 있지. 두루바떼서? 자기 뭐해? 나 지금 택배하고 있는데. 그럼 바쁘잖아. 야, 오빠 그냥 이거 먹을게, 자기야. 알았어. 아들 내외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어머니의 심기가 불편해진다. 알았어. 미안해. 안 하던 농사일까지 맡게 되며 요즘 정신이 없었던 탓인지 좀처럼 한 적이 없는 실수를 저지른 예숙 씨. 마음이 영 불편하다. 야, 너 집에 가서 좀 먹고 와라. 엄마 아빠가 여기는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서 먹고 와. 괜찮은데. 얼른 가. 오빠, 나 갔다 올게, 아빠. 얼마나 됐다고 집을 또 가려고 그래. 일을 얼마나 했간데. 안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갔다 오라네. 엄마가 두라고 두고? 소리도 좀 마셔요, 좀 어지간히. 아니, 아무 그냥 먹고 들어 말지 뭘 그걸 또 집을 간다 그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래요, 그래. 아, 쫓아다니라. 아니, 네. 일을 그렇게 하니까. 참. 어지간히 해야지. 아, 몸이 첫째 건강해야지 뭐. 아들 아파봐.
얼마나 속 시겼어 우리가. 아프다가 아프다가 막 계속 아픈겨. 건강이야. 잘 먹어야 건강하지. 애 보면은 비일비래가지고. 저로 인해 벌어진 부모님의 언쟁에 마음이 불편한 아들 진용 씨. 자리를 피하듯 밖을 떠난다. 한편 아내와의 말다툼에 심란해진 아버지는 다른 하우스로 자리를 옮겼다. 아들이 병들기 전에는 건강했었는데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내가 더 건강한 거지. 때론 엄하게 대하곤 하지만 아들 걱정뿐이다. 그날 밤 텔레비전 시청 중인 남편 옆에 다가앉는 아내 경혜 씨. 뭐 하는 거요? 아까 보성이 아빠 간식 가방하고 보성이 가방하고 벗겨가지고. 아 여기다 매직을 칠해놓아 그럼. 매직을? 간식 가방이 바뀐 게 종일 마음에 걸렸던 경혜 씨. 아예 아들 가방에 이름표를 달아줄 작정이다. 정성을 다해 꾹꾹 이름을 눌러 쓰고 다음 날 아침. 아침 식사 뒷정리로 며느리가 한창 분주하던 그때. 보성이 엄마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침부터 어떤 일로 오셨어요? 경혜 씨가 아들 집을 찾았다. 아본 간식 가방 내가 챙겨왔어. 아, 네. 여기에 내가 표를 해놨으니까. 네. 여기다만 챙겨줘. 네. 뭘로 챙겨줄까? 아니요 어머니 제가 챙길게요. 엄마. 괜찮아. 엄마. 엄마가 뭘 알아. 제가 챙기면 되는데. 안절부절 못하는 며느리를 뒤로 한 채 어머니가 아들 집 창고를 뒤지며 손수 간식을 챙긴다. 두유 같은 건 네. 나범이 잘 먹으니까 네. 안 떨어뜨리게 좀 신경 좀 써. 네. 이건 뭐냐? 그때 인스턴트 냉면을 발견한 어머니. 그거 제가 혼자 있을 때 먹으려고 사놓은 건데. 나중에 보성이 아빠 좀 많이 건강해지면은 먹어라. 보성이 아빠 보면은 먹고 싶잖아. 그렇지? 이거는 더 깊이 얻다가 놔. 네. 그러고서 보성이 아빠 보면 먹고 싶으니까. 네. 알았지? 그래. 보성이 아빠가 아직 건강하들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신경 쓰고 나도 신경 쓰고 그래갖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자. 네. 그래갖고 우리가 좀 신경을 쓰자고. 보성이 아빠, 내가 간식 챙겼어. 이제 일하러 가자. 알았어. 어머니를 따라 나서면서도 연신 아내에게 눈길을 던지는 아들 진용 씨. 내내 잘 해오다 딱 한 번 실수를 했을 뿐인데 어머니께 못 믿어온 소리를 들은 아내가 마음 쓰인다. 속이 상한다. 말로만 일러도 충분했을 텐데 직접 나서 남편을 챙기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 예숙신 서운함을 감출 수 없다. 차라리 큰 소리로 야단을 맞는 게 나았겠다 싶은 예숙 씨. 지난 2년간 최선을 다해 남편을 돌봐왔는데 시어머니 눈엔 여전히 부족했던 걸까. 하지만 그런 서운한 마음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놓을 수가 없다. 아쉬운 소리 못하죠. 아들이 아픈데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죠. 엄두를 못 내죠. 어떻게 보면 오빠가 아프고 나서 조금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부모님은 젊은 내 자식이 아프니까 마음이 더 아프셨을 테고 힘드셨을 테고 속도 많이 상하셔서
몰래 많이 우셨을 테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뭘 바라면 조금은 죄송스러운 부분이 되니까 포기를 하는 게 맞겠죠. 이해받길 포기한다는 게 이리도 애통한 일이었을까. 오로지 아들뿐인 시어머니를 이해하면서도 서름이 복받친다.